예전형 예배는 뭐한 달, 두달 아니면 1년 만에 이게 승부가 나는 게 아니고 평생도록 해나가야 될 하나의 어떤 예배의 형식이기 때문에 금방 효과는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섬에들 가는 건데요. 그 신앙생활에 의식도 의식적인 우리가 자각하고 깨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무의식적인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그 80% 이상을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적 예배라는 거는 특별한 걸 추구하잖아요. 특이한 것.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특출하고 특이하고 특별하고 뭐 이런 걸 중요. 그런 게 마치 이벤트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벤트를 추구하지 않고 일상을 추구합니다. 달리 말하면 판에 박힌 털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자라면서 판에 박힌 털, 판에 박혔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 진부한 이야기로 막 들리는데 사실 그게 우리 삶을 거의 다또 이끌어가고 형성하고 있는 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이 특이한 것, 특출한 것, 뭐 특별한 것 이런 걸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예전적 예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짤막하게 우리가 한번 하고요. 예전적 예배는 하나의 어떤 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 몸을 갖다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포메이션이죠. 형성하는, 형성. 몸을 형성하는 겁니다. 감각을 형성하는 거죠. 근대라는 이 문화 속에는 지식, 이성,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인간이, 몸은 없고 머리만 있는 존재로. 그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데카르트가 심어준 그 인간관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삶이나 인생관, 세계관이 이렇게 변해갔는데요. 그걸 흔히 우리가 말해서 탈육적이라 그렇게 해요. 육신은 벗어나서 없는 것이 느끼고, 생각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능력들, 어떤, 뭐, 영적이라는 말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장 오용되고 있는 말인데, 그런 이제 용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전 예배는 몸을 만드는 거죠. 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그 야구 선수라 할지라도 만약에 4월에 이제 개막을 한다고 그러면 6월 달부터 반드시 나오는 말이 몸 만들기를 한다 그렇게 해요. 아무리 유명한 뭐 권투 선수나 뭐 격투기 선수 또 축구 다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몸 만들기를 한다 그렇게 해요. 그게 몸 만들기가 안돼 있으면 150kg를 160kg는 그 공을 칠수 있는 타자를 할지라도 메커니즘은 다 아는데 어떻게 쳐야 되는지는 다 아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왜 문제하냐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 뭐 큐티 또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책 나눔이 머리는 너무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우리 이상호 목사도 그런 기질이 있는데 자꾸 성도들은 자꾸 머리에 뭐 자꾸 잡아넣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데 이
머리에 이렇게 들어간 걸로 뭔가 성공하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몸이 만들지 않으면 알아도 뭐냐면 대처를 못 합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예전적 이제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이유는 왜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할 만한데 밖으로 나가면 나는 판판이 깨지는가. 어떤 뭐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딱 운전대 잡으면 드러나잖아요. 운전대 잡으면 이런 일상 가운데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늘 저는 궁금했는데 그게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특별한 스타가 되려고 자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특별한 존재라. 그렇죠? 성경은 당신은 일반적인 존재다. 모든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는데 뭐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특이한 줄 알아요. 특별하고 그러니까 특출하게 뭐 행동해야 되는 줄 알다 보니까 깨지는 거죠. 우리 몸 만들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야구 선수나 테니스나 어느 선수를 할지라도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기본기는 때로는 지겹죠. 팔에 박힌 듯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테니스 선수들 보면 그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계속 공을 받아치고 그다음에 골프 선수들 우리 뭐 유명한 박세리라든지 뭐 저는 세인트앤드류스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타이거 우즈라든지 이런 세계 뭐 미켈슨 같은 다 만나봤는데 그 친구들 항상 뭐냐면 그 하기 전에 기본기 훈련부터 하고요. 샷 훈련을. 그리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코치가 돼서 봐줘요. 이게 틀린지 맞는지. 이런 게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그다음에는 뭔가 다른 거 얹을 수 있다. 제가 하면 예배는 기본기 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이 기본기가 안된 사람은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고 예배에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고 늦게 오고 이런 사람, 예배 시간에 좀딴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 닥쳐도 그렇게 해요. 예배되는 모습을 보면 그 성도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많이 짐작되는데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예전형 예배는 우리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리듬을 1세기 교회 시간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의 중심으로 그분의 생애로 우리를 맞추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엔티크 적어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의 삶을 갖다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캐묵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제 예수의 삶은 예수의 삶 자체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예전적 예배라는 거는 교회 달력이라는 건요. 소위 말하면 세상의 달력. 이 달력에 저항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죠. 교회 달력은 1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합니다.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부터 엇박자가 나요.
리듬 자체가 엇박잖아. 이 리듬에 우리가 얽게 되면 세상의 리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사람. 거슬러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전 예배를 드린 사람은 존재의 가벼움 속에 살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를 우리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를 같이 갖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우리 자신들이 현재의 삶밖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현재주의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전적 예배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좀 특이한 존재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종말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다음에 올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면서.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주 좋은 습성이죠. 그 다음에 예배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로 우리를 데려가서요. 그 가운데서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생각하면 이제 이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 맨 처음에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예배로의 부름이죠, 부름.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은 짤막하게 말씀, 이거는 여러분 흔히 우리 예배 본다. 그다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말도 하고 그 언어가 우리에게 배어 있죠. 예배 본다,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사람은요. 그러세요. 예배가 거기서 결정 다 나요. 거기서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태도나 예배드리는 목적이나 그게 다 거기서 다 판단.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언어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좀 마일드하게 좀 이렇게 가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셨다. 왜 부르셨는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아니면 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 자꾸 인간이 입을 대는 것 자체가 뭐냐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영광 영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 별로 못 봤었잖아요. 그런 언어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는 게 나는 영광 돌리는데 사실 하나님은 모욕되게 할수 있잖아요. 우리 뭐 옆에 있는 전시 같은 경우에 우리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배는 사실을 말단 수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왜? 참 인간이 되라고. 하나님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천사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는 영웅이 된다. 그런 목적을 두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인간이 예배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발견하고 참 인간이 되라고 우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 좀 요 언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예배 주일날 아침에 애들이 왜 가요? 하면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마음을 가지면 아마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라든지 예배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소환하셨다. 혹시 여러분 법정이나 아니면 다른 뭐 직장에서 소환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환되었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안 가면 자기한테 불이익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의 이 단어가, 소환됐다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시편 말씀에 실패를 갖다가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하라 이렇게 하는, 이런 찬양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상 끼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썸은 소환하셨다. 이스라엘을 소환한다, 소환한다는 단어 굉장히 나와요. 한글 성경에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소환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안 잡히는데요. 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환하셨다. 왜너좀 고침받아야 되니까. 너 치유돼야 되니까. 너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니까. 세 번째로, 좀더 이걸 갖다가 이제는 좀 성경적인 언어를 좀 초월해가지고 좀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징집되었습니다. 징집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안 간다고 뻐기다가 지금 한국도 못 들어오는 분 있죠? 징집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예배로의 이 초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 이러면 굉장히 예의를 갖춘 이야기죠. 좀더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환하셨다. 좀더 강하게 느끼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집하셨다. 이 언어로 여러분 바꾸게 되면 예배드리는 목적이나 태도 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이 의식이 우리 이제 이 머릿속에, 그다음 우리 가슴 속에, 이 우리 몸속에 확 배워야 되거든요. 그거는 금방 그렇게 잘 배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우리 짧게는 이제, 예배 기원을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성시교독을 하는 거죠. 성시교독. 성시교독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되게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엔티포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주고받는, 주고받는. 이게 히브리어로 시편을 읽게 되면 자체가 노래가 돼요. 교송이 되는 거죠. 노래가 한절 한절 가지고 부르는 거죠. 한글은 그런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근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화답한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이 예배를 지배해 주십시오. 어쩌면 시편 메시지는 전체 여러분 이 예전적 예배에서 어떤 주제를 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예배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은 항상 그 주마다 계속 제가 이제 이그 주회를 갖다가 하고 또제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는 이유가 거기서 이제 하나의 주제를 잡고 중요한 포인트를 잡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는 이 시편의 이그 성시 교독이 어쩌면 전체 예배를 지배하는 분위기를 갖다 만든다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거, 천사가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선포됩니까? 예배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다 할 때, 늘 이제 잘못하면 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벗어나서, 아, 하여튼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어떤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결국은 우리가 현실 도피적인 신앙생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신앙생활 할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놓을 수 있는데요.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요.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고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니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에 아니면 부부에게서 아이들에게서요. 아이는 어른들의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윌리엄 워즈워드의 식구에. 아이들은 다른 걸 개의치 않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직진으로 이야기해요. 그냥 이렇게 치장하지 않고요. 그냥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와 같이 옆에 있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 내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도 예배 가운데서 인도자와 이 교인들 아니면 교인들 남자 여자 이렇게만 나눌 수도 있는데요. 남성 여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서로에게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설교를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의 말씀을 내 귀에 듣고 그게 내 가슴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들으려고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 이제 성실교독의 하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환대라는 게 있죠. 환대. 우리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깁니다. 초청하셨으니까, 환대를 하시는 거죠. 그 느낌을 이 교회가 정말 굉장히 저도 이걸 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교회 좀 이제 아비 세대가 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비롯해가지고 조금 어른 되는 분들이 일찍 나오셔서 교회 앞에 있으면서 올 때에 뭐냐면 잘 왔다고 반기고 환영하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환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개가 호스피탈리티, 환대죠. 환대 문화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반긴다. 의식적으로 그걸 갖다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하고 난 뒤부터는 한 10분 전에, 아니 15분 전부터 나와가지고 오면 그냥 이렇게 악수하고, 허깅하고, 아이들하고도 하이파이브하고 그러면 성도들 여러분들이 아 나는 교회 가면 누구한테 환대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도 환대를 받는 나를 환대해 주는 곳이 있다. 그 환대해 줄 곳이 있는 사람하고 환대해 줄곳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배제와 협오를 결국 할 수가 없는 곳이죠. 공동체의 그 누구라 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한 개가,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 환대해줘야 돼요.
반드시 거기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저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당신과도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상호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은 늘 이렇게 막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는데요. 사실 목회자들이 늘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환대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뭘할 건지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 주는 경우입니다. 예배 진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이제 하나님 나라 언어로 노래하기. 하나님 나라 언어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의 찬양은 세상의 찬양과 분명히 다르죠. 이게, 뭐, 찬양의 이제 이, 그 색깔에 의해서 상당히 교회들이 뭐 구별되는 경우가 있어요. 찬송가만 막 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좀 따분한 교회고, 구태연한 교회고, 최신 뭐냐면 이 찬양과 경배 이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뭐냐면 좀뭐좀 나은 교회 아니면 좀 세상과 어느 정도 뭐냐면 어울릴 수 있는 교회, 뭐 청년들과 함께 맥을 하는 교회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 뭐 EDM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없죠? EDM이나 아니면 뭐 춤추면서 예배드리는 교회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국조가 될수 있는데 아무튼 어떤 형태로 예배드리든지 저는 다 그게 그 자체가 여러분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노래한다. 그 언어가 그냥 내 마음을 뭐 적신다든지 뭐 예, 울쭉한 마음을 달랜다든지 아니면 사랑을 놓는데 잃어버린 뭐 예, 뭐 사랑을 갖다 뭐 이렇게 보고 뭐 고대한다든지 슬퍼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갖다가 서로 나누면서 고백하고 나누는 거죠. 이 찬양을 할 때, 찬양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주일날 여러분, 그, 성경이 에베소서 5장인데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봅니다. 시라는 거는 그런 시는 뭐냐면 이 시편, 시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찬양이라든지 그다음 신령한 노래는 사실 방언으로 또 한다든지 뭐 이런 노래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가장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찬양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봤던 상처들, 또 무거운 짐들, 또 여러 가지 막힌 답답함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시간인데요. 이런 요한계시록 4장 5장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과 14만 4천 성도들과 끊임없이 계속 찬양.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구속의 찬양하면서 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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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이제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계속 찬양. 그 찬양에 함께 들어가면서 공동체가 이제 사실은 뭐냐면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지상의 영역을 넘어서서 뭐냐면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이라는 말이 찬송가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원으로 힘입니다. 힘. 영어로도 힘이죠. 힘 있게 해야 돼요. 힘 있게. 저는 그막그 찬양하는데 립싱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입만 벙글벙글 하고 막 물속에 잡아놓고 싶어요. 그냥 막. 강단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립싱크를 하고 있어요? 아무 영혼 없는 찬양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기를 갖다가 이 기본기를 이 지금 뭐냐면 그 연마하는 시간이에요. 닦는 시간입니다. 그한 시간을 어디 놓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 뭐 멍때리기 하고 영혼 없는 없이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그러면 그 자기가 손해죠 자기. 찬양할 때내 영혼을 바쳐서 그 찬양이라는 게내 혼자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 솔로가 아니잖아요. 악기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화음을 내고 서로 합쳐서 찬양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율법에 대한 낭독입니다. 율법은 저희 이제 이 지금 풍경 있는 교회는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요. 세 가지. 한 개는 이제 십계명이고요. 근데 한 개는 그 다음 주는 뭐냐면 산상수훈. 그 다음 세 번째 주는 희년법.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법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십계명은 여러분 십계명을 그냥 율법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 헌법을 갖다 읽는 거예요. 사실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죠, 헌법. 그렇게만 읽게 되면 조금 우리가 조금 딱딱할 수 있고 굉장히 무겁게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십계명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게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은 굉장히 엄청난 그 토라라는 이그 모세 오경 자체를 갖다 함축시키는 거잖아요. 함축시키는 거죠. 그 십계명이 애굽에서 놓은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셨다. 두 돌판에 주셨다. 그냥 종교적인 사람 너 지키라 안 지키라 뭐 그래 가지고 뭐냐면 보너스 주거나 아니면 벌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십계명은 애굽이라는 제국에 대안적인 삶을 살라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선언문이자 강령의 강령. 너희가 애굽에서 왜 나왔냐? 애굽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때야 나올 필요가 없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형성돼 가는 시간들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하나의 삶의 지침들이고 강령의 강령.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헌법처럼 이렇게 법적인 의무로 준게 아니고요.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안 변하냐고 자꾸 저한테 묻는 분이 있는데 그 저한테 물으면 곤란하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며 산다고 그러면 저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율법은 여러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 십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을 그룹히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그룹히 지키라. 안식일 개념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앞에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랑 다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자체가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거든요. 그것은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 생산과 소비,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거는 뭐 대박 났다. 이래서 계속 일하고 돌아가는, 그렇게 돌리고 있는 세상에 대한 거부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 돌아가는 기계의 브레이크를 확 밟았거든요. 여기는 써야 된다. 왜? 그늘목에 여러분 써야 되죠. 사람이 지나갈 때는. 그리고 신호가 빨간불이 오면 딱 써야 되잖아요. 멈출 수 있는 용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박자와 속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브레이크를 딱 걸면서 멈출 수 있는 성도. 그 성도를 만들어가는, 성도를 갖다 성도가 되라고 하는 사실은 십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의 헌법으로 우리가 주시,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 계속 살아가야 될 하나의 헌장, 또 청사진, 생활 지침.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복은요, 팔복은 사실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토라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늘에 북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 사람과 차별단다 해가지고, 이전 사람이 잘 몰랐던 이야기 한것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 시편에, 뭐, 구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 복을 위로하시는 메시지 다 있어요. 토라의 말씀을 새롭게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새롭게 재정의하면서 그렇게 제출하는 거죠. 이전 세대들이 문자에 매었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그 시각으로는 도저히 볼 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퍼스펙티브, 아니, 뷰포인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바로 봐서 안 보이면 거꾸로 봐야 되고요. 삐딱하게 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좀 삐딱하게 봐라. 좀 삐딱선 좀 타라. 응? 이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그러면 똑바로 보면 여러분 비정상만 보이게 되는 거죠. 거꾸로 본다든지, TV 본다든지, 엎어 본다든지, 아니면, 예, 삐딱하게 봐야지 이러면 제대로 보이는 거죠. 불량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불량 그리스도인. 처음 듣는 건데, 불량이라니까. 근데 불량식품 아닙니다.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요. 불량식품 만드는 회사 안 돼요. 예, 정치인도 안 돼요. 예. 불량은 안 돼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은 불량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딴지를 걸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딴지를 걸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근거가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되고, 내 이익이나 내 어떤 삶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특히 여러분 십계명에 비추어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할수 있어야 되죠. 내 기분이 그런데 난 못합니다 하면 그거는 좀 골치 아파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성령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예,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십계명을 매주일, 나는 우리는
낭송하고 기억하고 암송하는데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못합니다 한다면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걸 하나님 백성만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만이. 이게 일상 가운데서 특이한 게 나온다니까요. 십계명을 계속 낭송하고 익히고 그걸 갖다가 반복 기회 박히도록 익힌 사람은 현실 가운데 딱 가서 보면 특이한 사람이 됩니다. 특이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이제 25장의 희년법을 제대로 하는 이유는 그거는 희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예요. 정치는 경제와 반드시 관계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거는 경제를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정치의 기본적인 경제법이 뭐냐? 희년법입니다. 그 희년법, 희년사상은 지공입니다. 지공. 지, 땅, 지, 자. 예.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경제법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여러분 성경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하나의 반대로 나온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경제법은 희년법, 희년법. 하나님의 경제법을 제대로 모르고 자꾸 뭐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로 휩쓸려 가는 것은 이거는 이데올로기에 그냥 종속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 세례.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율법을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대한 자기 개인의 고백이 있죠. 고백. 여러분, 이 사회에서 정치인이, 뭐 지금 대선 주자 누가 뭐 하죠 누구라도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서로 고백합시다 이렇게 하면 표 많이 얻겠죠? 뭐 이런 사장이든지 어떤 단체의 장이든지 뭐 누구든지 이런 말 하게 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친구들은 모였는데 우리 서로의 허물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그다음 왕따 당하기 딱 쉬운 사람들. 근데 교회는 이걸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현대성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거슬러 간다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 비가 막 오잖아요. 한강에 가보면 지금 물이 확 내려가고 있죠. 예, 생물 없는 것들은 다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좀 거슬러 팔당댐만 가보면요. 팔당댐에 100m 되는 그 댐에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물고기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풍류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로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는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저 상공까지 올라가요. 치고 올라가요. 바위 막그다 뚫고 올라갑니다. 세상을 거슬러 갈수 있습니다. 이 재고백이라는 거는 우리의 깨어짐. 내가 깨어졌는지 내가 뭐 어디서 망가졌는지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선포했던 율법에 비춰서 내가 고백하는 거죠. 또한 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혔던 것들, 내가 넘어졌던 것들, 망가졌던 것들, 실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저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성령의 그 만지심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또들수 있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복된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복된 소리죠. 내가 어떤 허물 있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회 은총을 선포하시는 그게 참 선포되는 순간.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매주 일날 할수 없는 게 세례라는 게 이제 주어지면 세례는 아마 그다음 이제 세례를 순주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서로 공적인 인정을 하는 자리거든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여러분 세례 두번 받은 분 계세요? 그러면 재세례파입니다. 재세례파. 아나베피스트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딱한 번만 받습니다. 세례는 뭐냐면 통과을 해요. 그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 그 사람의 스테이투스가 변했다는 거죠. 또 이제 사실은 이 신앙에서 우리의 양자됨에 대한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는 게 소속에 대한 변화가 이제 오는 건데요. 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다시 우리가 뭐 받을 수는 없지만은 세례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구의 교회 가보면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세례반이라고 있어가지고요. 그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그 물을 갖다 만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 예배 자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촛불을 켜놓으면 냄새를 맡고요. 그다음 이 성찬을 하면서 입맛을 갖다 돋구고요. 손으로 만지고요. 입으로 소리 내고. 온몸이 다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온몸이.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특히 세례는 물이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백성 우리가 하실 때. 자, 좀더 여러분들 가보면 세례라는 것은 목사님과 세례 받는 사람 단독으로 합니까? 아니면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합니까? 성도들이 보는 공중 앞에서 하게 됐죠. 물론 특수한 케이스, 이제 지금 뭐냐면 병상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옆에 누가 보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유아 세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 있죠?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그냥 여러분 어릴 때니까 두살 이전에 그냥 뭐 미리미리 그냥 뭐 빨리 그냥 두드려 주자. 그렇게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어린 아이를 갖다 할때 전도회 시켜보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하는데 예 가잖아요. 그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 아이를 이제는 뭐냐면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를 유아세례 받게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유아세례에 여러분 자신이 아이 받게 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독점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얘는 공동체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우리는 이 아이를 갖다가 공동 육아하겠습니다.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이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 이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공동체는 정말 소망이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속에 에이 그거는 말로 하는 거지 그게 어디 가능하냐 해버리면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소망 자체가 가능성 자체가 이미 여러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어떤 성도의 세례를 준다 할 때,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떤 관계없이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지체로서 우리 몸의 일부로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사실 언약이 언약이에요. 그런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공동 책임. 이 공동 책임이 없이 그냥 교회 여러분 제가 제일 신이 나는 게 군대에서 막 세례 주는 거 있잖아요. 막 세례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보고 아주 기술 초보가 됐어요.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성례를 모독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다시는 나를 이제 이런 군대 부르지 마라고 내가 하고 왔는데 그거 아주 그냥 아주 너무나 가벼운 여러분 값싼 은혜를 갖다가 그런 거예요. 행사로 그런 치르고 있는 거죠. 예, 이 세례를 진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군대나 경찰에서 세례받은 분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다시 새기세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우리 KNS 우리 그 가정 아이가 몇 살이죠? 회선이네. KNS 예, 두 살. 유아 세례 받았어요? 예. 부모님이 물론 주된 책임자이지만은 독점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감히 우리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공동체의 자녀로 생각해야 되고요. 아버지 있는 여러분들도 이 아이는 우리 공동체의 자녀다. 우리 공동 육아한다. 이 마인드를 갖게 되면 애는요, 공동체의 사람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때로는 책망도 들어야 되고요. 교회가 보면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러면서 가장 어려운 게 아이들 양육인데요. 부모들이 애들 건드리면 아주 기겁해요, 보면. 그때 교회 떠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세례라는 의미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신조. 저희 교회는 두 분씩 돌아가게 하는데 한 분은 사도신경, 한 분은 니케아 신조. 저는 사실 니케아 신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사도신경에 넣으면 이제 이렇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니케아 신조는 또 외우고 뭐 이렇게 하면 보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조를 갖다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어떻든 관계없이 신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우리 스스로가 공동으로 신앙 고백하는 공동 신앙 고백. 우리는 적어도 이런 공동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이는 헌법보다 어떤 여러분 뭐 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공동 기반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걸 특히 여러분 신앙 고백하라거나 아니면 주기도문 하면 너무 빨리해요. 너무 빨리. 그냥 뭐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버려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천천히 새겨가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다. 가나 그 제가 저뭐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은 제 자신이 뭐냐면 그 교회 가보면 주기도문의 속도에 따라 그 교회 영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는 교회는 영성이 바닥난 교회고요. 천천히 할수록 그 교회의 영성이 깊은 거예요.
이제 풍기 있는 교회 오면 다른 교회 온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리듬을 잘못 맞춰요. 뭐 저런데 천천히 그한 단어가 귀에 탁탁탁 들어오도록 내가 입으로 내뱉는다는 분명히 의식하고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사실은 기도문이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런 이제 신앙 우리가 이 여러분 니케아 신조나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고대 사람이기를 소원한다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뿌리를 갖다 고대에 적어도 2000년까지 뿌리를 쭉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그리스도인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뭐, 요즘은 명품족 있죠, 명품족. 요즘 뭐, 샤넬 구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막 자랑하는데, 이 명품족들을 갖다 이렇게 뭐냐면, 기죽이는 게 뭐냐면, 빈티지들입니다. 빈티지는, 1700몇 년에 청바지, 아니면 양주, 이렇게 그 해에만 특품을 내놓거든요. 명품들 가벼가면 그냥 아주 명품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주 무시당해요. 이 빈티지들을 기죽이는 게 사실 엔티컴이죠, 엔티컴. 골동품이죠, 골동품. 이거는요 아무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명품족도 아니고요, 우리는 빈티지도 아니고, 우리는 엔티커예요, 엔티커. 아주 고귀에 오래 묵은 그 전통을 갖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 신앙은요 그냥 여러분 잡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아니면 6000년간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주 고귀에 여러분 집이 만약에 골동품으로 다 장식되어 있다 생각해 봐요. 좀 자랑스럽지 않나요? 아니,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나? 적어도 그 정도의 자부심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뭐냐, 바로 이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에이, 금방이라도 이단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2000년에 뿌리 내린 이 신앙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자부심을 갖다가 계속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제가 볼링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도문 중보기도 하죠. 기도는요 이 목회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하고 있는 이 기도문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틀은 예수원에서 매일 하는 그 중보 기도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됐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맨 처음에는 이거 좀 이상하다고, 왜냐면 흔히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상하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안 하다가 여러분 또 중간에 뭐냐면,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하니까 가톨릭 냄새 난다고 이렇게 하고 늙은 아니 늙은 좀 오래된 교인 한 분을 떠나버렸어요. 가톨릭으로 가지고 그런 아픔도 있지만은 근데 저는 예수원 가면 예수원의 그 언어가 저한테는 예수원에 지금 한 10년간 왔다 갔다 했는 거거든요. 매년 두 번씩. 매주 그분들은 매주 대도 때 대도 그 낮에 매일 대도 대도 때이 기도문을 갖다가 읽어요.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눈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 땅에 세우다가 나의 어떤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닌 이웃을 위한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이 돼, 영적인 네트워크가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령으로 서로가 네트워크 지평을 넓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면 우리의 여러분 지평이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예요. 유럽에까지 가는 거고요. 작게는 우리 이웃들까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까지 지평을 이렇게 넓혀 가는 그런 기도의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하나의 교회 우리 교회의 어떤 고백의 시간이죠. 고백의 시간. 저희는 이제 세 가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개는 풍기 있는 교회가 설립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계속 불러왔던 소원 찬양.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찬양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는 우리 이제 그 본에프의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희년을 위한 대행진 우리의 행진 이세 곡을 갖다가 그 율법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공동체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끝나고 나면 조명을 위한 기도는 목회자가 메시지를 말씀을 듣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몸으로, 기쁨으로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 병은 들을 귀가 다칠 때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어떤 의사소통 가운데서도 말은 다 해요. 근데 들을 귀가 사실 문제예요. 들을 귀가 닫히는 순간부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조명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봉독합니다. 이거는요. 이제 예전적 예배는 3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뭐 평생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나눠놨냐? 제가 나눈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한 500년 전에, 한 400년 전에 영국의 크레머라는 대주교가 성경 하나의 내러티브, 이야기 전개되는 방식으로 그래가 해놨는데, 그걸 이제 최근에 이런 성서 정과라고 이렇게 해요. 위원회에서 3년치로 나눠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면 이건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본문이 일단은 네 개잖아요. 구약, 시편, 그다음 복음서, 서신. 거기다가 또 보면 두 개가 더 붙어 있어요. 참고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지금은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 대강절, 그다음에 성탄절, 그다음에 주연절. 사순절, 그 다음에 사순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부활절, 부활절 지나고 나면 오순절 50일 되고, 오순절 이후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11월 말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리듬에 맞춰서, 뭐냐면 성경을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리듬에 맞춰서 성경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리듬은, 독단적인 게 아니고 자의적인 것도 아니고요.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그냥 교회의 거의 80%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냐면 이게 약하지만은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가톨릭이든 성공이든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관계없이 이 예전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다 어느 주일과도 똑같은 법을 써요. 같은 법. 그러면 우리는 같은 리듬을 갖다 지금 신앙의 리듬을 같이 지금 타고 있는 거. 그 말씀을 이제 매주일마다 들으면서 그냥 복음서나 그걸
한 곳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마치 여러분 이렇게 잡곡밥 밥 먹듯이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그냥 계속 줄기차게 묵상하고 강의하고 듣는 게 아니라 잡곡밥을 갖다 먹듯이 섞어서 이렇게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시간인데요. 설교가 이게 저는 쉬운 줄 알고 시작했는데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잘못 짚었어요. 설교를 이게 설교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믿음이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해명해 설명하고 대안을 이게 잘못됐으면 대안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 신앙이 사실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지금 홍수 시절에 여러분 그냥 쭉 떠내려가는 것처럼 세상의 풍력에 휩쓸려가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같이 풍력에 휩쓸려가 같이 가야 되죠. 그리고 원더풀 라이프,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하면서 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생각하세요? 라이온 킹이 심바가 여러분 지가 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그냥 그 품바하고 뭐 이런 애들하고 노니까 뭐 세상 천지 좋죠. 그런데 지 아버지는 쫓아낸 여러분 삼촌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는 지금 완전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거기 하쿠나 마타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개성한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신바야 그래가지고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내가 데려가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이 여러분 설교의 시간은 바로 그거 갖다 자극시키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저는 이 본문에 다 정해졌기 때문에 예전적 설교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 이걸 룰루랄라 이제 설교 준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생각했는데 아우 제가 일주일에 이 설교에 여러분 투자 이 설교 준비하고 포스팅 뭐 블로그에 올리고 하는 시간 투자는 거의 한 20시간 돼요. 20시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대천덕 신부님의 절규 설교 읽어보니까 이제 뒤에 제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매 주일마다 그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실험하듯이 목회자는 설교자는 실험해야 된다고 제가 진작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나는 매주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 자리에 대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설교들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강의 설교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무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정말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설교하는 시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정말 강림하셔서 우리 여러분 감동하시고 코이노니아 해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소통시키죠.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은 대개 개신교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 예수정 예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성찬입니다. 성찬이 지금 이제 이그 저는 이게 맨 처음 잘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성공회나 아니면 가톨릭이나 다른 데 전례를 보면 영어로 리프트 업, 드로피어 하는데 빵을 갖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걸 왜 하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바로 이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말하는 하늘 보좌 앞으로 올렸어요. 그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관된 모든 교회와 우리는 같이 공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천명하면서도 성찬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은 같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지체라는 것 같다. 항상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걸 그냥 여러분 맛이 이빵 맛이죠. 빵.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식빵을 갖다가 항상 주문해요. 통식빵 해가지고 식빵을 한 개를 다 소비해 하는데요. 그 식빵이 한 곳에서 계속 오는데 그 자체의 맛이 있어요. 하루는 주문을 잘못했더니 이 사람이 그걸 다 잘라놔 버려가지고 그 파리 마켓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이제 가져왔거든요. 작은 거. 성도들이 뭐냐면 빵 맛이 다르다고. 주는 대로 먹지 뭘또 맛이 달라. 이 고유한 맛이 입에 이렇게 새겨 있잖아요. 또 포도즙을 갖다가 항상 우리 이제 사모하고 전도 사모님이 같이 만들거든요. 독특한 뭐 어떻게 많이 먹는 보통 비법이 있어요. 우리 사모가 이제 우리 휴가 갔을 때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뭐 맛이 다르다고 뭐 교회는 교회 독특한 빵 맛과 포도주 맛이 있어야 돼. 입맛이 땡겨야 되지. 입맛이 땡겨. 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이게 성탄이라는 것은 또그 예수님이 땅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 식탁 교제들 또 옛날로 거슬러 가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갖다 먹었던 조명. 또한 뭐냐면 전망하기는 이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 메시아 대잔치 주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대혼인 잔치에 우리는 초대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선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봉헌은요. 헌금은 참이 헌금을 저도 교회에서 헌금을 거의 강조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 경제법을 갖다가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제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법에 따라 살아간다.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 자체가 세상의 경제가 세금 내면 돌리는 것하고요. 우리 교회가 뭐냐면 헌금을 받아서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쓰임새가 차이 좀 있죠.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문화, 파송을 하는 파송.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송받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겁니다.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 이렇게 보면 자 예배가 뭐냐 전반부는 뭡니까? 들어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죠.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찰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돼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어린 양의 그 예배. 어린 양 중심의 예배.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형성돼가면 다시 또 세상에 파송돼. 이걸 1년에 적어도 52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 이게 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몸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그 예배는 어쩌면 여러분 훈련장, 훈련장. 칼빈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훈련장이다.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다. 그 제임스 K. S. 스미스 여러분 그 습관은 영성이다를 썼던 그분은 말하기를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제자 훈련 안 해도 된다. 이 예배 자체에 제자 훈련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 사람 자체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주중에 모의가 다른 걸 갖다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주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가장 주식입니다. 이걸 빼먹는 거나 이걸 갖다가 이제 등한시하는 거는 가장 기본기를 등한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목적은 교회에서 죽으라고 순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 직장이나 가정이나 세상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파송받고, 가다 보면 잘못하고 때는 깨지고 상처입고, 힘이 빠지면 다시 와서 또 우리 치유되고 고침받고 또 방향을 재설정해서 다시 또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축도하고 이제 축도는 서로 축복하는 것이죠.